인터넷 비교 원 할 땐 정영석의 비교 원. 오전 3선 승제의 8강전을 넘어서 이제 4강 결승에서는 사실 그 정도 에버리지 나오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두 선수의 경기를 좀 예상해 보면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1호 7회 초구 배치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어요. 이런 공략은 예, 스트로크가 돼야 가능한 공략인데 여자 선수들 가운데도 이제 이런 공략을 시도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게 가끔은 좀 밀려서 당쿠션 맞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합을 하면서 두 번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 김기혁 해설위원이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오른쪽 원쿠션과의 거리가 멉니다. 타석에 네. 섰을 때. 아, 저는 남자 선수들은 웬만하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 핑계를 댄 건 아닙니다. 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네. 두꺼운 두께죠. 자, 두꺼게 밀고 키스백 부여 성공. 네. 연속 득점 좋습니다. 확실히 좀 예전이랑 좀 다르게 이충호 선수 스트롱 나가는 모습이 자신감이 보입니다. 네.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뺀 이후에 네, 득점에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직전 대회까지 128강 탈락.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매번 1라운드 고배를 마시다가 이번에는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고속으로 네, 직진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직 진행형입니다. 네. 자, 네. 옆 돌리기. 자, 직접 칠 건지 길게 칠 건지 정하고 쳐야 돼요. 요거는 자 네, 일목적구를 빠르게 진행을 시켰는데 아 일목적구의 두께를 좀 실은 거잖아요. 일목적구의 두께를 뭐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도 있었고요. 네. 지금 두껍게 좀 사용해야 내공을 좀 컨트롤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끌린 거죠. 넘어갔네요. 네, 직접 친 공입니다. 네. 자, 위치가 쉽진 않은데요. 네, 장장 단을 봅니다. 빨간 공 세워서 단장단이겠죠? 아, 단장단. 네네. 네. 짧은가요? 네. 지금 생각보다 뭐 쉽지 않았던 벤치였어요. 네. 2대0으로 이충복 선수가 앞서갑니다. 아, 속상한 표정의 다니엘 산체스. 네, 정말 쉽지 않은 매치인데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칠 수 있는데라고 좀 네.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충분히 길게 뽑아낼 수 있다. 네. 산체스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겠죠? 그렇죠. 자, 비켜치기 대회전인가요? 네. 자, 일단 키스 처리해야 돼요. 여기서 키스. 네. 어우. 두 번이나 부딪혔어요. 요 키스는 이제 알잖아요. 알긴 하는데 어떻게 빼는 방법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회전력의 차이에 따라서 키스가 나고 안 나고 하는 좀 배치였어요. 자, 산체스. 아, 두 선수의 템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뒤돌리기인가요? 네. 자, 이제 볼 좀 얇은 두께로 네, 살살 쳐놓을 겁니다. 직접. 네. 점 됐습니다. 산체스. 네, 지금도 강하게 쳤을 땐 내공의 곡구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구를 좀 약하게 좀 설정을 해서 득점에 성공을 시킨 공입니다. 이게 네, 지금 뒤돌리기 대회전이 보이는데 키스 타이밍을 한번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직접이 아니라 뒤돌리기 대회전. 네. 산체스 선수는 직접 처리했죠. 그러네요. 네. 키스를 좀 빼는 게 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대회전으로 가는 것보다 직접 갈 수 있으면 그게 더 편하긴 하죠. 그럼요. 키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자,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이동할 때 내공의 곡선이 그려지죠. 네. 네. 거기서 각도를 형성을 시키고 뒤에 좀 그 푸바글들 계속 눈에 아른아른거리네요. 그래요? 네. 네. 자, 2대2 동점 옆 돌리기. 자, 지금도 퍼쿠션으로 3 쿠션을 시도해보는 성공. 3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제거를 한 이후에 네,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뭐 포쿠션 봐도 그렇고 조금 뭐 짧아지면 더 득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확실하게 설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 틈 사이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틈입니다. 네. 비껴치기로 좀 짧은 코스예요. 분명 키스 있습니다. 자, 이거를 횡단을 하니까 여기서 네. 타이밍 잘 잡았고요. 성공. 생각보다 조금 더 짧아진 느낌은 들었죠? 지금 회전력을 많이 좀 사용했기 때문에 좀 짧아지는 또 뭐 모습도 보였고요. 네, 그러면서 키스가 좀 빠진 모양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꺼운 두께로 분명히 한번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타이밍을 만들어내는군요. 네. 네. 푸바글들도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 음식 좀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 4대1로 앞서가는 다니엘 산체스. 네, 지금 공도 다음 공 배치를 만들 수 있는 뒤돌리기예요. 네, 이렇게 돌아서 그렇죠. 빨간 공에 한번 돌아서 집 여위치에 네. 가장 베스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참 쉽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편하게 치는 거 보면 뭐 어려운 종목 아닌 것 같은데 네. 막상 또 이렇게 해보면 참 어려운 종목이 당구입니다. 아, 네, 자 흐름 좋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사실 이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지난 시즌 32강 두 차례 올라간 게 최고 성적이었어. 지난 시즌 성적만 놓고 본다면. 명성에 걸맞지 않는 데뷔 시즌이었는데요. 근데 에버리지는 1.658이 시즌 에버리지였습니다. 근데 승부치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빨간 공 얇게 끌어서 지금 옆돌리기를 직접 시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간 볼은 네. 이렇게 돌아나가고요. 와, 이거 좀 살짝 나왔나요? 지금 키스는 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네, 오 아슬아슬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생각보다는 좀 두껍게 걸렸어요 일정보가. 네, 여기서 지금 네, 좀 위험하긴 했네요. 그러네요. 네, 요 정도면 인사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선수마다 좀 개인적인 네. 원래 박빙이었어. 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보고 그 정도를 보고 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자, 옆돌리기. 자, 이렇게 돌려냈고 흰 볼은 가운데로 가는데요. 네, 일단 짧게 시도했어요. 조금 길어 보였습니다. 중간이. 네. 네. 자, 그래도 한 큐에 7점을 기록하면서 산체스 앞서갑니다. 네. 자. 비베이 임원진들 그리고 SY 바자르의 그 회장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군요. 플러스 형식으로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뱅크샷을 좀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단 안 걸렸네요. 네. 산체스가 득점하고 어떻게 본다면 좀 약간 잠궈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도 약간의 좀 분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충복 선수는 좀 강하게 좀 시도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자세가 좀 불편하군요. 네. 지금 앞돌리기 짧게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왼손으로 지금 네, 각도를 좀 만들 걸로 보입니다. 네. 단장 장으로 공략인데요. 네. 자, 불편한 자세에서 정렬이 좀 잘 됐을까요? 아, 이걸 맞춰내는군요. 저희가 알던 산체스 선수가 이제 왔네요. 네. 네.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아니, 한국에서 열릴 때는 글쎄요, 뭔가 좀 운이 따르지 않았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에버리지라든가 경기력이 나빴던 건 아닌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다니엘 산체스인데 이번 대회에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네, 얇은 두께로
끌어졌고요. 한 번 더 리버스 엔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공은 올라가면서 득점 성공. 네, 약간의 좀 행운성인 득점이고요. 자, 기세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가 원했던 끌림보다는 좀 더 일어났어요. 네. 네, 그러면서 좀 짧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거는 그래 인사했죠? 네. 네. 그래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짧게 시도하진 않았겠죠. 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굉장히 얇은 두께로 자, 빨간 볼을 거의 미동도 시키지 미동은 했습니다. 아주 요 정도 움직임으로 네. 득점 성공. 오, 이거 흐름이 좋은데요. 아, 스트로크 정말 깔끔해요. 네. 자, 이렇게 득점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플레이를 이어갈까요? 어, 지금 한번 보여줍니다. 오, 자, 이거를 네, 맞세요. 얇은 두께로 끌어서 옆돌리기입니다. 네. 자, 요거를 네. 갑니다. 여기서 누워 주나요? 아. 아, 원쿠션을 이동할 때 내공이 조금 더 끌려졌으면 정말 네. 더 멋있게 득점이 됐을 건데 좀 더 끌려서 조금 아래쪽 코너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일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네. 지금 또 안쪽으로 네. 네, 일적과 좀 수구가 맞았어야 되는데 아, 생각보다는 좀 덜 끌렸습니다. 아, 그래도 좀 화려한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면서 네. 10대1로 앞서가는 다니엘 산체스. 자, 뱅크샷 원백한 넣어. 이목 조금 위치 지금 괜찮아요. 괜찮죠? 네네. 네. 성공. 뭐, 뒤에는 연속 다니엘 산체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뱅크샷 준 건 좀 기분 나쁘겠어요. 점차가 6점이 나지만 이렇게 뱅크샷으로 이닝을 시작했을 때는 선수들이 정말 텐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6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예, 뱅크샷의 달인 우리 김기혁 해설위원. 뱅크샷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옆 돌리기. 노란볼의 왼쪽으로. 자, 옆 돌리기 잘 쳐야죠. 네. 얇게 맞으면 더 좋습니다. 오우. 네. 10대 5.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배치인데요. 네, 노란 공 우측 하단에 잘 갖다 놨고요. 자, 빨간 공이 얇게 맞으면서 다시 한번 옆돌리기 배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일부러 짧은 코스를 아, 선택했어요. 그러네요. 네. 더 두껍게 치지 않고 지금도 자신감이 없었더라면 아마 직접 시도했거나 약간 좀 길게 시도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짧게 시도한다는 거는 이총목 선수가 지금 스트로크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포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노란 공으로 지금 옆돌리기를 좀 좁은 각을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달아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자, 생각보다 회전량이 조금 더 네, 많았던 걸로 보이네요. 이어서 공격 다니엘 산체스. 10대 6이면 좀 바짝 따라간 느낌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네요.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세이프티는 또 해놨습니다. 네. 이종목 선수가. 요 옆돌리기는 사실 그 약간 마이너스 회전이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살짝 마이너스 회전을 줬지만 또 출발하는 각도 자체가 생각보다 네. 좀 두껍다. 네, 생각보다 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네. 더블 쿠션 시도합니다. 다니엘 산체스. 어, 이건 넘어가죠. 네. 지금도 자세가 좋았더라면 아마 성공을 시켰을 거예요. 네, 지금 자세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트로크의 양을 조절을 좀 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충복 선수. 네, 지금 괜찮은 배치를 받았어요. 네, 노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이목 좋고 빨간 볼 위치는 괜찮습니까? 지금 오히려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좀 두껍게 쳐도 넘어가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네.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위치예요.
자, 노란 볼을 네, 두껍게 쳤어요. 네. 아, 네.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10대 7 바짝 달아붙고 있는 이 충북이에요. 네, 지금도 키스백이 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네. 네. 자, 공격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위너스의 리더잖아요. 네. 네. 아, 그동안 참 마음 고생 참 많이 했을 텐데.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한 걸로 보여요. 그렇죠. 네. 자, 뒤돌리기. 아, 지금 아. 네. 출발부터 조금 얇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상대가 또 산체스 선수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가 이제 승패를 결정짓기도 하죠. 자, 살짝 넘어가고 말았어요. 네, 지금 뒤돌리기를 좀 대전 형식으로 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11대 7로 앞서 나가는 다니엘 산체스. SI 바자르 선수들 가운데는 지금 다니엘 산체스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열리는 투어에서 이렇게 또 SI 바자르 하노이 오픈에서 산체스가 부활한다는 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뭐 영화 같은 일이죠. 그렇죠. 산체스 별명이 이제 뭐 하여튼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 이거 좀 제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체스가 이제는 정말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빨간 볼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좀 얇은 두께로 앞돌리기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스 때문에 자 오히려 완전 어.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어요. 자 이거 아 그렇죠.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같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거든요. 네. 아, 그래도 키스 처리를 두껍게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장가인 선수도 사실 이번 대회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아쉬웠죠. 지금 두꺼운 두께로 키스 처리를 잘 해냈는데 네. 아, 생각보다 좀 밀접구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내공이 좀 많이 밀려서 또 길게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밀접구를 잘 내려보낸 이후에 득점에 네. 자, 성공. 11대 8 직접 당구 경기에서 이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네. 이 충북 선수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한을 풀 수 있는 기회인데 자, 자 이것도 질러줬죠. 네 성공합니다. 아마 좀 다음 시합부터는 네. 굉장히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본다면 뭔가 그동안 좀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하노이에서 다 털어놓고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자신감도 충만해졌고요. 네. 오늘 뭐 산체스를 상대로 이기고 4강까지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네.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저 부르는 다 털어낸 느낌이에요. 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좀 얇은 두께로 끌어줘야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일단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네. 네. 됐어요. 11대 10이 됐습니다. 바짝 따라붙은 이충복. 네, 이충복 선수도 공격력 안 밀리거든요. 그럼요. 네. 네. 레슨 마스터라는 또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참 좋아서 나중에 해설하면 김규 해설위원 좀 불안하시겠어요. 아니, 목소리 얘기하니까 제가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 어, 너무 두꺼워요. 어, 좀 밀려. 오. 네. 네, 지금 두께가 일단 먼 거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아, 이 실수는 아쉽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키스가 나고 말았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거 좀 큰데요. 이게 좀 사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 네, 당점을 낮췄죠. 그렇죠. 자, 요거 흰볼 위치는 화면상 하단 오른쪽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오! 오, 피했어요. 와. 지금도 당점을 낮힌 이유는 일전까지 네. 붙어있기 때문에 곡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낮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강하게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강하게 치면 또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아,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에소의 바자르 여자 선수들이 산체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와. 오. 멋지네요. 그렇죠. 아, 정말 멋있는 공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13대 10으로 앞서가는 다니엘 산체스. 네, 지금도 좋은 공간에서 네, 횡단으로. 이런 공략은 우리 김격해 설리원도 뭐 네, 저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저 정도의 정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잘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하지만 네. 좀 틈이 굉장히 커요. 저 틈만 좀 이겨낼 수 있다면 다음 공도 괜찮겠을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아, 살짝 오이 오? 네. 오, 네. 이게 키스 안 났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키스다. 키스가 안 난 걸로 보이는데요. 아, 안 났나요? 네, 지금 키스가 났더라면 진행 방향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제가 눈이 아~ 눈이 3.0입니다. 어, 저는 네. 이게 살짝 나서 이게 좀 길어지면서 맞은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난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 자, 얇게 직접 봤어요. 네,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결국 뭐 저희들 예상이 맞았네요. 아까 이충복 선수가 이제 앞돌리기 좀 두께 미스나면서 키스가 났잖아요. 네. 그거 실수하면서 세트를 하나 빼앗겼습니다. 네. 자, 15대 10으로 다니엘 산체스가 1세트를 앞서갑니다. PBA 투어 데뷔 후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와 이충복 두 선수의 8강 마지막 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열리고 있습니다. SY 바자르 하노이 오픈. 자, 과연 누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이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지겠습니다. 15대 10이었지만 사실 한 큐에 좀 승패가 엇갈렸던 1세트였는데요. 2세트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비교와!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시 48만원 고민은 그만 비교와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때는 없었다 여기 김영석의 인터넷 비교는 유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는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선수와 이충복 선수의 8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산체스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157의 초구 배치. 자, 역시 자, 진행 좋죠. 이충복과 다니엘 산체스는 같은 방법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지금도 생각보다는 좀 밀접게 두께가 좀 얇게 맞으면서 키스가 날 뻔했거든요. 네. 자, 이 공을 실수하는 거는 밀접을 좀 두껍게 쳐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두껍게 치면서 돌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네. 네.
너무 두꺼우면 밀고 들어가서 그렇죠. 돌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더군요. 맞아요. 당쿠션을 맞을 확률이 좀 있어요. 아, 지금 장단장으로 되돌아오는 방식. 오, 오. 리버스네요. 오. 놓쳤습니다. 네. 어, 지금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스트로크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 저런 자세에서도 또 수구를 끌어냅니다. 우리 김기혁 해설위원은 산체스 선수와는 경기를 좀 해보셨어요? 저는 산체스 선수와는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좀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됐으면 좋겠군요. 네. 노란볼, 노란볼 이목적구로 선택. 네. 성공. 네, 지금도 키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충복 선수는 직접 3 쿠션으로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네. 빨간불 뒤돌리기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뭐 한 점만 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뒤로 치기엔 좀 부담감도 크고 위험감도 컸어요. 네. 자, 옆돌리기인가요? 아, 이거 넘어가지 않게. 아, 지금도 약간 좀 힘이 들어갑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런 옆돌리기는 좀 힘이 들어가는 걸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기울기가 회전만 살려서 약간 좀 네. 뭐 저 부위에다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충복 선수도 약간 좀 부담이 되나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힘이 들어가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1세트 때도 이제 한 번 실수하니까 그걸 산체스가 잡고 그냥 세트를 마무리 지어버렸잖아요. 네. 또 상대가 산체스 선수라 좀 부담감이 좀 더 클 거예요. 네. 자, 득점 성공했습니다. 이게 산체스와 이충복 선수의 투어에서의 스토리 사연이 많죠. 네. 근데 또 이게 팀 리그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팀 리더 팀 리더는 아니잖아. 근데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팀 리더인 이충구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좀 내가 팀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근데 개인전에서는 팀의 좀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내가 팀의 리더라고 해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아, 또 리더 출신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겠군요. 네네. 일단 뭐 개인전을 잘하자는 생각으로 게임에 임할 겁니다. 옆돌리기죠. 당점을. 네. 왼쪽으로 가져갔고 돌아 나오면서 득점 성공. 아, 박찬 캐스터가 당구에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죠. 네, 공부를 네. 많이 한 게 좀 보입니다. 좀 길도 좀 많이 좀 볼 줄 아시고. 네.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김기혁 캐슬리언 옆에 있으니까 네. 좀 그런 게 좀 빛나는 것 같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직접 공이 혹은 5 쿠션인데 5 쿠션이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됩니다. 네. 네. 뱅크샷. 네, 지금도 길쪽으로 선택을 하죠. 1, 2목 적구 배치가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가도. 저는 짧아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아, 이게 네. 또 분리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긴 쪽에서 지금 각도를 형성했기 때문에 네, 분리가 되는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공이 득점이 되면 다음 공 배치도 뭐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옆돌리기 계속 지금 배치가 괜찮아요. 득점이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대 1로 앞서가는 다니엘 산체스. 이 배치는 어떻습니까? 자, 요거 득점이 옆돌리기 공략이 되면서 지금 네. 지금도 포지션 플레이를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조금은 어렵게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가서 한번 봤잖아요. 네. 이거를 정장 한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인가요? 빨간 공 뒤돌리기 되어져 있는데 키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빨간 공을 요 키스를 빼야 돼요. 괜찮습니까? 키스를 내서 친 건지 는 모르겠는데 네. 인사를 하죠. 분명히 키스가 걸려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지금 다 좀 더 얇은 두께로 빨간 공을 하얀 공 왼쪽으로 좀 빼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일단은 지금 행운이 산체스 선수 쪽으로 좀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돌리기 배치를 네. 또 하나 만들어냈고요. 이것도 득점이 되겠죠? 어, 이게 이것도 대회전 배치가 하나 또 네. 생긴 건가요? 네, 지금 대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또 하얀 공을 왼쪽 하단에 잘 갖다 놨고요. 네. 아, 포지션이 정말 정석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선수들은 그래서 참 이 경기력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계속 또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죠. 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지금도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한 이후에 네. 어, 흐름이 좋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산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 만날 때 경기는 좀 약간 좀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알면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같이 부딪혔을 때는 좀 더 힘들 걸로 보여요. 네. 공격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8득점 째기로 9대1로 앞서간다. 아, 뱅크샷. 이거 걸리면 거의 분위기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이 공 맞았더라면 넉다운이죠. 그렇죠. 네. 이어서 공격 기회 살짝 짧아서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자, 9대1로 앞서가는 다니엘 산체스. 아, 이렇게 또 다득점을 맞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겁니다. 비껴치기 짧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 틈 사이가 굉장히 큰 틈으로 바뀝니다. 비껴치기를 쳤을 때는. 네. 네, 이렇게 놓칩니다. 아, 이게 점수가 이렇게 벌어져 버릴 땐 산체스가 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뭐 소위 약간 경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운영보다는 네. 뭐 상대 선수가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의 상대 선수에게는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흰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길게 세워서 지금은 오차가 크죠? 네, 장쿠션이 먼저 맞았어요. 네. 지금 장쿠션을 먼저 맞았어야 되는데 장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네, 실패를 했고요. 자, 한 큐에 8점을 치면서 9대1로 앞서 나가는 다니엘 산체스. 자, 실패한 이후에 이충무 선수에게 공은 왔는데 뭔가 좀 약간은 좀 힘들 좀 쉽지 않은 그런 배치가 네. 옵니다. 자, 옆돌리기인데요. 네. 이게 짧은가요? 네. 아, 저 이적구 위치가 굉장히 선수들이 좀 좋아하지 않은 위치거든요. 네. 이게 좀 더 쓰면 좀 길어져 버리나요? 지금도 스트로크로 좀 더 끌어놓으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스트로크 느낌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수비가 좀 됐습니까? 네, 지금 뭐 수비가 어느 정도 괜찮게 됐어요.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옵니다. 일단 산체스가 초반 주도권을 줬지만 이충복 선수로 한 점에 그쳐 있지만 네. 아, 두 이닝 산체스가 쉬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길어지면 또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이충복 선수의 공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지금 앞돌리기 대회전이에요. 분명히 키스 타이밍 있어요, 이것도. 아, 키스타임이 잘 변했어요. 이게 됐습니다. 아, 한 점
기록하는 게 이렇게 어렵군요. 그렇죠. 좀 공이 쉽게 떴을 땐 한 점 두 점이 정말 큰 점수가 아닌데 정말 지금같이 공이 어려울 때는 정말 한 점도 크게 느껴집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또 캡틴에 경기를 응원을 왔습니다. 아, 투뱅크예요. 투뱅크 걸리나요? 오, 괜찮아요. 아, 끝점 안 되는군요. 네, 생각보다 좀 두껍게 다시 공격 뒤에 걸렸네요. 다니엘 산체스. 아, 지금 뒤돌리기로 있었는데 지금 투뱅크로서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산체스와 이충복의 대결. 자, 2세트 9대2로 산체스가 앞서갑니다. 자, 아, 이 타이밍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네요. 네. 공과 몸이 하나가 좀 된 걸로 보여요. 그러네요. 네. 네. 정말 어떤 공 수구나 일목적구에 좀 그 속도가 네. 뭐 둘 중에 하나가 빠르면 키스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양으로 정말 이쁘게 잘 그려졌습니다. 힘볼을 이거를 뱉어쳐서 짧게 자 이거 네. 한 번 더 키스가 나면서 네. 완전히 힘이 뺏기고 맞았거든요. 생각보다 좀 더 얇게 맞은 걸로 보이네요. 네. 자. 10대 1로 뒤져인이 충북 선수인데 이 배치는 한번 해볼 만합니까? 네, 앞돌리기 대전이 네. 가능하고요. 이 충북 선수가 앞돌리기 마스터입니다. 앞돌리기 잘 쳐요, 굉장히. 자, 이거는 뭐 득점 되겠군요. 오우. 안 되는데요. 제가 알던 이충복 선수는 앞돌리기 마스터였거든요. 이번 건 아니었군요. 네, 오늘 좀 앞돌리기가 잘 안 됩니다. 앞돌리기 잘하려면 두께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두께감이 가장 먼저 네. 좋아야 되겠죠. 자, 지금 단구전에 바짝 붙어 있었고 네, 지금도 좀 두꺼운 두께를 있었는데. 사용해서 키스를 좀 빼기 위해서 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회전약을 좀 빼서 시도를 했는데 분리가 좀 생각보다 좀 커졌습니다. 횡단인가요? 네, 더블 쿠션이죠. 더블 쿠션? 네. 오호. 됐어요. 조금 불안했는데 네. 11대 2 차근차근 앞서갑니다. 초반에 9대 1로 앞서가다가 두 이닝 쉬었고 이제 한 점 한 점 추가하면서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멀리 있는 흰볼 뒤돌리기. 아, 성공합니다. 이런 뒤돌리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일단은 이런 뒤돌리기는 포지션을 생각을 하지 않는 뒤돌리기 때문에 네. 일단 두꺼운 두께로 일단 분리만 시켜놓자 이런 느낌으로 좀 시도를 하는 공입니다. 네, 횡단 혹은 더블 쿠션인데요. 조금 불편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죠. 기울기가 좀 만만치는 않았어요. 네. 내려가게 만드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네. 지금 뭐 회전을 주기에도 공이 또 쿠션에 붙어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힘들었고요. 10점 차로 벌어져 있는데 자, 이충복 선수가 좀처럼 추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뱅크로 갑니다. 산체스를 상대로 지금 세트 스코어 만약에 오전 3선 승제에서 두 세트를 내리내주게 된다면 좀 쉽지 않아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뱅크샷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투뱅크. 아, 지금 공부터 좀 맞은 걸로 보여요. 네.
이번 세트 뱅크샷 두 번째 시도였는데 실패.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워크샷 이후에 공부터 맞으면서 그냥 파고들어 버렸네요. 네. 뒤돌리기인가요? 네, 그러면서 좋은 배치를 또 사체 선수에게 주었습니다. 자, 포쿠션으로 득점을 성공. 이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약간 산체스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세트제 경기에서는 세트 끝나고 나면 또 분위기 바뀔 수는 네. 있지만 적어도 이번 세트는 지금 유충복 선수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빨간 공을 되돌리기를 지금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되돌리기. 아, 됐어요. 정말 공을 컨트롤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세트 포인트 다니엘 산체스. 네, 지금도 자동적으로 좀 회전을 많이 사용한 이후에 밀리게끔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네. 네, 정말 확률을 높이는 공격이에요. 잠쿠션을 타고 네, 내려와서 득점이 됐어요.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노란불이 산체스의 큐볼인데 이거 걸어칠 생각인가요? 네, 걸어치기를 좀 칠 걸로 보이는데 자세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왼손으로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저기 와서 이제 출발선을 보는 겁니다. 회전을 좀 뺀 상태의 두께를 좀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산체스. 자, 이충복은 한쾌 13점을 쳐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회전력을 억제를 시켜서 지금 자동 좀 자연적으로 좀 각도를 형성을 시키려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앞돌리기인가요? 네. 아, 지금 컨트롤이 좀 덜 된 안 되네요. 네. 올 시즌 하이런은 11점이 네, 최고 기록이군요. 지난 시즌은 하이런 10점이 최고 기록이었던 이충복 선수. 좀 포괄적인 득점이 나와야 이번 세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좀 세워서 갈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네. 더블 쿠션도 있습니다. 세워서 가는군요. 자, 빨간 볼 진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키스가 났는데 뭐 지는 네. 방향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자, 15대 2로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2세트도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굉장히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이충구 선수가 2세트에는 좀 분위기에서 좀 밀렸다라고 네. 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유력하게 네. 이번 세트 내줬습니다. 산체스가 오전 3선 승제로 진행되는 8강 경기에서 1, 2세트를 내리 가져갔습니다. 1세트는 15대 10. 한번 놓치니까 분위기 넘어가고 2세트는 다니엘 산체스가 처음부터 주도권을 줬습니다. 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통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예. 자, 다니엘 산체스와 이충복 선수의 3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지금 1, 2세트를 내리내줬고
다니엘 산체스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분위기는 약간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근데 선수들이 저도 세트제를 해봤지만 2세트 네. 이후에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또 한번 염두하고 좀 시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휴식 시간이 조금 길잖아요. 이 오전 3선승 뒤에서 2세트 끝나고 나면은 조금 길게 쉬는데 요럴 때 이제 심기일전 또 해야죠. 1호7의 초급 배치. 자, 이충복. 여유 있게 지금 가장 뭐 정석적으로 그렇죠? 네. 네, 시도가 됐어요. 잘 돌았어요. 네. 일격구 두께도 가장 이상적으로 좀 썼고요. 네. 네. 일목적구가 진행할 때 보면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네. 돌았고요. 네, 그리고 옆돌리기가 네, 괜찮게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은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얇은 두께로 네. 좀 내공이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좀 시도를 했고요. 그런데 자 다음 배치가 어떻습니까? 이게 연속 득점은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께를 써서 공략을 했잖아요. 네, 지금 공도 키스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었던 배치예요. 네. 네 지금 단공 배치도 뭐 옆돌리기도 가능하고요. 뭐 뱅크 걸어치기도 가능합니다. 옆돌리기로 가는군요. 네, 일단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를. 아, 네. 그래도 짧으네요. 지금. 네, 분리가 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끌려서 수구가 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어깨가 좀 말을 잘 안 듣네요. 자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시합할 때 저렇게 좀 치다가 왔어요. 자, 다니엘 산체스 네. 직접 보는 거죠? 타이밍을 잘 잡아냅니다. 깔끔하네요. 2대 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이것저것 뭐 계산으로 풀려고도 하지만 네. 사실 이 정도 수준인 선수들은 이제 그날 느낌 어깨가 좀 풀려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그 느낌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연습할 때 그 느낌이 시합할 때 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산체스가 오늘 흐름이 좋네요. 네. 2대2 동점. 지금도 옆돌리기 대회전. 편안하게 성공을 시켰고 다음 공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멀리 있는 아 요거 예민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얇은 두께예요. 네, 단장장으로 공략하겠다는 거죠. 네, 회전을 많이 살렸다는 건 굉장히 얇은 두께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아 어렵네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세이프티는. 하고 내려온 거죠. 네. 그냥 까다로운 배치에서 득점 실패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충복 선수를 좀 괴롭히는 그런 수비가 됐는데. 네. 정말 근데 이런 수비는 좀 내용이 있는 거고요. 네. 실력이 있어야 또 이런 수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충복이 지금. 이번 대회 기세가 좋은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오. 이런 거 풀어내면 또 달라지는데. 그럼요. 수비한 선수가 좀 힘들죠. 그렇죠. 수비를 정말 잘해놨는데 정말 수비가 풀린다. 그러면 또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할 때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수비하는 게 좀 더 뭐 생각이 좀 깊어지겠죠. 네. 자, 다니엘 산체스. 부박을의 얼굴 표정에 긴장감이 서려 있어요. 자, 지금 횡단으로 자, 시도하겠죠. 자, 우와. 각도를 정말 네, 기가 막히네요. 자로 잰 것처럼
잘 쪼개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3대 1로 앞서 나가는 다니엘 산체스. 지금 회전력을 많이 좀 살려서 강하게 네. 쳤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내려갔어요. 네. 에스와이 바자르 하노이 오픈. 자, 8강 마지막 경기. 네. 자, 산체스 가까이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대회전 시도. 아, 정확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확할 때 자로 잰 듯한 네. 이 첨단의 시대에 이제 그 표현은 약간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그런데 뭐 이렇게 좀 3 쿠션만 이동하고 정확한 거랑 네. 지금같이 좀 많은 좀 쿠션을 이동하고 정확한 거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는 또 정말 감각이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장면이네요. 지금도 단장단으로 지금 다시 되돌아오는 네, 세워치기예요. 아, 지금도 공격에 아...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 공만 배치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창과 방패를 들고 네. 아, 창으로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다 싶을 때는 방패를 또 적절하게 쓰면서 이충부구에 숨을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세이프티는 수준이 높은 세이프티다. 그렇죠. 네, 정말 본인이 공격할 거 하면서 세이프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되돌아오기. 자, 설마요? 설마 아니죠. 네. 않겠죠. 네. 저 틈 사이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습니다. 4대 3. 4대 3. 이충복 선수가 산체스를 잡으면 하이원 리조트 선수끼리 또 준결승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체네트가 팔라선 꺾었으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의리금은 캐피탈 선수끼리 준결승 대진이 지금 완성돼서 엄상필 강민구의 대결도 흥미로운데 네. 자, 과연 이 하이원 리조트 선수끼리 대결이 또 펼쳐질지. 지금은 이충복 선수 분위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정말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앞돌리기를 쳤는데 네. 자, 그래도 이충복 선수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나도 세이프티 할 수 있다. 네. 네. 아, 이 멀리 있는 노란 볼을 이렇게 얇게 공략을 했는데요. 참 상대가 산체스. 중국 선수 부담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그렇습니다. 세이프티를 해놔도 네. 떨릴 거예요. 네, 투뱅크를 시도하네요. 네. 빨간 볼에 걸려서 득점되는 걸로 보이는 네. 거죠. 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충구 선수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방패가 쪼개졌네요. 네. 방패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투뱅크로 지금 걸렸습니다. 아, 이걸 풀어버리는 다니엘 산체스. 6대 3으로 앞서갑니다. 네, 지금 옆돌리기를 짧게 시도하는 거죠. 오, 아, 지금은 일적구의 두께가 좀 얇았던 걸로 보이네요. 네. 네. 3세트는 뭐 지금 정도 점수 차면 네. 뭐 아, 큰 산체스 차이는 아니죠. 네. 네. 이충복도 한번 해볼 만한 상황. 그렇죠. 지금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요. 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옆돌리기 짧게. 오! 아, 아 키스가 나는군요. 네. 아까 산체 선수는 지금 두께가 좀 너무 얇아서 키스가 난 케이스고요. 네. 지금 이충복 선수는 두께가 좀 너무 두꺼워서 또 키스가 난 경우네요. 자. 이충복 선수도 잘 웃는 선수 아니에요? 잘 웃는 선수죠. 그렇죠. 요즘에 네. 좀 미소를 찾기 어려웠는데요. 오늘
산체스를 꺾고 환하게 웃을 수 있을지. 자, 현재까지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장장 단으로 네, 더블 쿠션. 오, 저 사이로 빠졌어요. 네, 참이 당구 경기 참 절묘합니다. 이 정도면 당구 경기에서는 틈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는 입사각에 따라서 저 틈이 좀 굉장히 큰 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작은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자, 지금 짧은 코스로. 짧아요. 아, 안 네. 되네요. 지금은 다시 치라면 어떻게 조정을 좀 할까요? 지금은 좀 강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뭐 두께가 예민하게 좀 두꺼웠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스트로크가 좀 강한 게 좀 이런 좀 짧아지는 효과가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산체스. 네, 지금 하얀 공을 빨간 공 오른쪽으로 키스를 뺀 이후에 옆돌리기를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두께가 요 두께를 썼어요. 네. 짧게. 요거는 이렇게 아. 빠집니다. 듀엔인 연속. 네. 그리고 저는 공만 모이면 또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 공은 괜찮아요. 이 공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퍼쿠션으로 네, 지금도 키스를 잘 제거한 이후에 옆돌리기를 쳐놨는데 저 틈 사이가 또 산체스 선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자, 공이 모였습니다. 이충복의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네, 퍼쿠션으로 옆돌리기 퍼쿠션 네. 성공. 자, 이런 뱅크샷 하나에 또 분위기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네, 지금 다음 공 매치도 7만원 매치가 나왔고요. 네, 지금도 시스템상으로 정말 코너를 치면은 3쿠션 위치에 딱 맞을 정도로 서 있었어요. 비켜치기 짧게 해서 아, 이게 생각보다 더 짧아졌네요. 네. 아, 이게 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이충복 선수. 산체스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에 좀 마무리 짓고 좀 쉽게 가려고 할 텐데요. 그렇죠. 아, 스트로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충복 네.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약간 몸이 경직돼 있습니까? 그렇죠. 스트로크가 좀 덜 나가는 지금 상황이죠. 뭔가 기술이 살짝 들어갔어야 되는 공이었는데 네. 저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것보다 조금 한번 스트레칭 해보는 거 어떨까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옆돌리기. 네. 더 두꺼운 두께로 타이밍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요 타이밍 잘 잡았나요? 성공. 네. 7대5로 다니엘 산체스 앞서갑니다. 야, 지금 걸어치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1, 2세트 뭐 초반에 계속 리드를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던 다니엘 산체스. 이번 세트는 좀 팽팽한 흐름이 좀 이어졌고 네. 한번 역전을 허락했는데 다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역전을 허락하진 않았네요. 네, 계속 이번 세트도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8대5가 됐습니다. 6대3에서 이제 6대5를 허락했지만 네. 다시 점수차를 벌려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예요. 네, 지금도 비껴치기 대전으로 네, 시도하는 걸 보이고요. 이목적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하얀 공을 봐야 돼요. 지금 득점보다는 하얀 공이 어느 정도 굴러가느냐. 네. 그거에 따라 다음 공 배치가 여기 또 어떻게 맞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오, 괜찮죠? 네. 생각보다는 좀 약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칠만한 배치겠죠. 네. 하얀 공을 좀 두꺼운 두께 사용하지 않고 얇은 두께로 그 장장장 횡단할 정도의 힘으로만 지금 컨택을 하는 겁니다. 힘볼 뒤돌리기. 네. 뭐 이 정도 배치면 훌륭하죠.
네. 계속해서 긴장을 준비합니다. 다음에 단체스. 자, 박찬 캐스터가 좋아하는 네 모이는 공이 나왔네요. 공도 모이면 좋고 사람도 모이면 즐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모여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10대 5로 앞서가는 다니엘 산체스. 실뱅크예요. 요 기회 살리면 거의 분위기 넘어간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 하얀 공입니다. 성공. 아, 네. 아, 이제 분위기가 산체스적으로 완전히 좀 기울어진 느낌인데요. 12대 5가 됐습니다. 아, 이 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네. 네. 우리 당구 팬들이 이제 산체스를 뭐 체스형 체스형 이렇게 부르는데 네. 자, 이번 대회는 산체스가 완벽하게 부활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장 단으로 조금 덜 끌렸어요. 네. 12대 자, 5 석점 남겨두고 있는 산체스. 이 중국 선수 네, 지금 생각보다 좀 덜 끌리면서 투쿠션으로 직접 맞게 됐고요. 네. 이충복 선수 여기서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도 해요. 투뱅크도 괜찮습니다. 네. 자, 투뱅크 넣어치기. 요거 살려야 됩니다. 분위기를. 자, 됐어요. 네. 자신 있게 성공. 큐를 잡고 있는 동안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그럼요. 당구는 뭐 서 있는 선수가 유리하죠. 그럼요. 네. 자, 투뱅크 넣어치기. 자, 시원하게 득점 성공했고요. 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요. 네. 뭐 칠만은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네. 하얀 공, 노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가능하거든요. 지금 뒤돌리기를 가나요? 비껴치기인가요? 뒤돌리기인가요? 비껴치기를 칠 수도 있겠네요. 네, 길게 쓰리 쿠션으로. 뒤돌리기네요. 네. 포쿠션. 아, 야! 됐습니다. 이거 좀 불안했는데요. 자,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잘 만들어 줬어요. 네. 그리고 뒤돌리기 배치. 네, 지금도. 네, 자. 네. 오, 이거 상당히 예민해 보이죠. 포쿠션을 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위치였는데. 일단은 굉장히 성공을 잘 시켰습니다. 옆돌리기인가요? 비켜치기인가요? 네, 옆돌리기를 네, 끌어서 자, 좀 많이 끌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정말 스트롱 느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감각적으로 참 잘 될 때의 이충복 선수의 그 특유의 스트로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어깨미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요. 네. 지금 네, 좀 팔로우가 들어가면서 내공이 좀 밀리면서 끌려줘야 되는데 이런 끌림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빠져나가는 거죠. 뒤돌리기가 나요? 네. 자, 일단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고요. 파이브 쿠션. 네. 성공. 13대 8로 다니엘 산체스가 앞서갑니다. 이제 두 점 남았어요. 두께로 키스를 배제를 잘 시켜냈고요. 네, 그 골프 선수들도 이제 대회 있을 때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 뭐 어떤 네. 그 프로 선수 예수승은 그 아이도 앉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선수들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다른 그렇죠. 선수들도 전날에 좀 무리하지 않고 또 다음 날 대회 있을 때는. 그 몸을 푸는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해야 되겠어요. 저도 베트남에 가서 이번에 마사지를 받았는데 와이프랑 같이 갔거든요. 네네. 발 마사지만 했습니다. 어깨를 어깨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풀리면서 내가 원래 쓰는 근육이 좀 다르게 변해요. 이게 또 그 마사지하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네, 빨간 공 비껴치기를 지금 내공이 먼저 나오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아, 이 두께를 또 만들어냅니다. 네. 매치 포인트네요. 매치 포인트 다니엘 산체스.
지금 이 기울기에서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금 빨간 불이랑 이렇게 교차될 때 보면 네. 인정을 해주죠. 네. 이 중복 선수도 우승은 한국 와서 하는 걸로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비껴치기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이 목적구가 예민하게 서 있는 느낌인데 깔끔하게 네. 해결을 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15대8로 3세트까지 가져갑니다. 자, 에스오에 바자르 선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어디에 갔다 이제 왔습니까? 그러게요. 이충복 선수도 어디 갔다 이제 왔습니다. 근데 맞아요. 다니엘 산체스에게 고배를 마시고 말았고요. 산체스도 이번 대회 다니엘 산체스 이름값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에스오에 바자르 홍성균 부자 부회장께서 소속팀이잖아요. 그렇죠. 소속팀에 다니엘 산체스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비껴치기도 좀 짧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배치였는데 잘 전각을 억제를 시키면서 길게 잘 만들어냈어요. 정말 편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PBA2의 첫 해외 대회 에스오에 바자르의 다니엘 산체스가 하요니조트의 이충복 선수를 15대10, 15대2, 15대8 이 정도면 압도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오늘은 산체 선수가 압도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장영석의 비교 원!